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 4일차 휴무입니다.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또 일을 하겠죠. 제 마이크는 오늘 어제 영상을 못 찍은 방어진 시장과 방어동, 그리고 설도, 방어진 항 바로 옆에 설도라는 풍경이 아주 멋진 바닷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도를 또 영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방어진까지 대략 한 이걸 타고 가면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근데 가는 도중에 전화동 윗도로가 있고, 여기는 전화동인데 윗도로가 있고 아랫도로,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길쫙하게 돼 있어요, 길이. 그래서 아랫길, 윗길. 오늘은 윗길로 향해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10분 정도 촬영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렇게 한 발씩. 자, 이렇게 해서 쫙 출발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이 외발이는 누구나 탈 수가 있습니다. 제 파란 하늘 파란 세상 영상을 보시면 아주 쉽게 누구나 다탈수 있게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주의할 영상도 올려놨고, 그래서 가입하셔서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난 뒤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힘이 나서 제가 또 영상을 또잘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정, 그리고 주변에 이그 시절에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또야그 당시 때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산, 이런 풍경을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제가 초보입니다, 초보. 그동안 오래 했는데, 제 어느 누구 때문에 제 파일, 제그 모든 것이 다 날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웃된 거죠, 아웃.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또 뒤통수 맞을까 봐. 진짜 더불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잔인하고 비굴합니다. 제 계정들이 와 진짜 하루 한순간에 진짜 다 날라갔어요. 제가 아우 진짜 열받았어. 자, 왼쪽에는 전화 패밀리입니다. 여기는 삼전 IP. 여기는 대경 넥스빌. 자, 이게 삼전 IP. 자, 여기 왼쪽에는 전화 패밀리. 오랜 역사죠. 저도 한동안 여기서도 좀 살았습니다. 이 전화 패밀리. 그리고 저쪽이 사실 울산 동구 전화동에 있는 현대 3단지. 3단지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요. 그런데 일산지가 있었어요. 일산지 5천 건물인데 거기가 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이 편한 세상 아이파크 프로지오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위쪽으로 해서 살롱마을, 저쪽은 널푸른 아파트 올라가는 쪽인데요.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동에서 잠시 그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역사적 전통 전화 현대 패밀리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있는 후생관 마트입니다. 아, 진짜 현대중공업 복지 매장이죠, 여기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후생관 마트입니다. 진짜 이 후생관 마트는 대한민국 그 울산 동구의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 이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하나의 그런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자, 이런 오래된 우리 현대 3단지 아파트 뷰를 한번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은 안 한답니다. 왜냐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요. 굳이 큰 건물 지어서 확장해 가지고 돈을 더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할 뼈사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별로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건물도 좋지만은 오래된 건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요, 멋진 후생간마트. 잠시만요. 자, 제가 자주 가는 후생간마트입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윗길 살록마을. 여기도 지금 3단지 앞입니다. 3단지, 현대 3단지 아파트. 자, 저기 정면에 보이는 곳이 살록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동 살록마을. 제가 잠시 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한마금 해관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주 공원 저수지가 멋집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갈 겁니다. 잠시만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살록마을입니다. 왼쪽에 있는 곳은 이제 현대 3단지 아파트죠. 제가 지금은 이제 동구청, 울산 동구 동구청 방향으로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노란 페인트 실선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빗길이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기는 전하 황금시장입니다. 오랜 역사입니다. 자, 여기가 사울롱 마을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턴해 볼게요. 저 아파트가 오래된 우리 나무 그린 파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하 황금시장이죠. 전하 황금시장. 오랜 역사입니다. 살록 마을 앞 입구입니다. 자, 다시 조금만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 골프존이 생겼네. 저 원래 없었는데. 와,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페나 세상입니다. 자, 여기는 전하 체육센터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곳이 아파트가 오랜 전통 우리 동구 전하동의 그 살록마을의 뷰, 널푸른 아파트입니다. 바로 저곳이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널푸른 아파트. 하하하. 저기에서 처음 입주하신 분들, 또 저기서 서처 지나가신 분들, 그리고 저기가 알고 이렇게 뭐 집 데리러 왔다든지 하여튼 추억이 있으신 분은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정사과 외발일로 전공 여행자입니다. 자, 새로 생긴 전하 체육센터. 건물 멋집니다, 그죠? 자, 여기는 울산 동구 전하동입니다. 자, 나무 그린 파크. 저쪽이 저기 보이죠? 저기가 현대 중공업입니다. 자, 옛날 일산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오래. 진짜 멋집니다. 이페나 세상과 아이파크, 그 다음에 저 뒤는 전하동 푸르지오. 예. 자, 여기는 전하 체육센터입니다.
여기까지 아이파크고 저기까지 프루지오입니다. 프루지오 1차, 2차.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 족구장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동의 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그 우리 산생 경로당입니다. 건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쪽이 일산지고 이쪽이 이제 하정동, 대성동에서 하정동, 방어동에서 가는 거죠. 예. 여기는 전하 아이파크 버스 정류소네요. 예. 자, 옛날 그 추억의 일산지 단지, 일산 단지가 참 이렇게 멋진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 자, 제가 이제 그 울산 그 대교 터널 그 주변을 또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